국회 도서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의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소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대 때 겉멋으로 든 책인데 지금 30대 때 또 다른 느낌, 40대 때 또 다른 느낌, 지금 50대 오면서 가장 와닿으면서 읽은 책입니다. 아마 처음에 이제 좀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이제 내가 부끄러운 어른인지 아닌지 그거를 자기 성찰, 자기 반성할 때 여기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잖아요. 내가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저는 시집은 되게 많아요. 시집이 되게 많고 뭐 윤동주 시집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데 나태주 선생님 시집은 한 세 권 정도 있고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니까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아닙니까? 내용이 뭐냐면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묻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네. 가을에 맞춰서 문득 생각난 분들한테 그냥 네. 약간 편지처럼 써서 드립니다. 네. 어디 아프신 데 없으신 거죠? 잘 살고 계신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목차를 보시면 덕, 자유, 사회, 시장, 사랑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보고 싶은 페이지를 찾아서 볼 수 있게 하는데 제2장 덕에 보면은 개성에 관하여, 성숙함에 관하여, 사랑에 관하여, 예의에 관하여, 신념에 관하여, 뭐 분노에 관하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매일 보는 게 분노에 관하여입니다. 아, 분노에 관하여 요거는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네.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에 분노하지 않는가를 보는 것은 한 사람의 인품을 평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무엇은 화낼만하고 무엇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당신의 판단에 성숙의 정도가 고스란히 응축되어 드러난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 대한 분노가 작은 인품을 만들고 큰 일에 대한 분노가 큰 인품을 만든다고 해도 틀리지 않으리라. 나는 당신이 작은 편익과 사소한 자존심 싸움에는 넉넉한 마음이기를 희망한다. 그렇지만 권위주의와 사회적 차별, 세계의 기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여성의 좌절, 맹목적인 자연의 파괴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워딩은 계속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그 지점인 것 같아요.